방금 분해를 해보고 그 정확한 원인을 나름대로 이제 알았는데, 그 원인을 보니까 이게 이제 원래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요 녀석이 지금 이게 짜부가 돼 있어요. 아마 내가 성질 나가지고 너무 세게 누르다 보니까 이게 아마 들어가 버린 모양입니다. 보시죠? 예. 여기서 이 크기가 달라진 것 때문에 지금 더블 클릭 현상이 발생한 것 같네요. 자, 요 부분을 높이든지 고쳐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법을 좀 고민해 봤는데, 일단 이제 종이를 잘라서 넣어서 테이프로 고정시킨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성공할까요? 네. 자, 그건 시험용인데, 대충 하게, 대충. 그 다음에 만약에 성공한다면, 제대로 붙여 넣어서 고정시킬 생각입니다. 자, 여기에 맞는 여러 가지 것들을 시도를 하다가, 요것도 한번 해봤고, 감아가지고, 근데 안에 있는 회로의 복잡한 밑에 이제 납땜질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 나와 있는 거. 요 부분 때문에 제대로 안 맞았어요. 근데 기가 막힌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일단은 지금 여기다 넣어놓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는 게안 보이죠? 이제 꽉 맞다는 얘기입니다. 자, 뭘 했냐? 오,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바로 요 놈인데, 여러분들, 이놈은 어디에 있던 거냐면, 진짜. 카카오 드림, 롯데에서 만든 카카오 드림을 둘레를 갖다가 하는, 요 둘레를 감고 있던 겁니다. 감고 있던 거. 원래 요 녀석이 요런 형태로 붙어 있었는데, 제가 뗐어요. 떼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요놈. 요놈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요쯤에다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집어넣고 요걸 하니까 딱 맞네요. 딱 맞아요. 자, 이제 남은 것은 직접 이제 사용을 해 보는 겁니다. 그런 현상인지 없는지. 자, 조립을 다 했습니다. 결과는 완전히 성공적입니다. 원인을 알아냈고 제대로 고쳤습니다. 원래 얘기를 꾹 누르고 있는 게안 됐었는데, 지금은 아주 잘 작동합니다. 아, 완벽합니다. 완벽해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 어디든지 옮길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전에 상당히 불편했었거든요. 이제는 상당히 잘 됩니다. 어디든지, 어? 뭐야? 또 발생하네.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닌데, 어? 아니네요. 그 현상이 여전히 있네요. 아씨, 고친 줄 알았는데 아니네. 왼손으로 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오른손이니까 문제가 발생하지? 아직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니네요. 꽉 누르고 있어도 그런 현상이 발생하네. 아주 완벽하게 해결된 거 아니지만 이전보다는 확실히 좀 나아진 것 같긴 합니다.
선하게 잡는데, 예, 이제는 좀 해결됐네요. 예, 줄긴 줄었는데 완벽하게 해결되진 않았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어쨌든, 요거 이렇게 하면은, 네, 상당 부분 해결이 되긴 합니다.